안녕하세요. 저는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1호 학번 윤상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조지아텍에 19년도 가을학기에 교환학생으로 갔었고 바로 이어서 20년도 봄학기부터 지금까지 공동학위 과정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공부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카이스트보다 수준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. 공부하는데 부담 없이 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과목들을 실험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. 예를 들어서 전기미 전자공학과에서 제일 이론적이라고 생각되는 회로 이론 같은 과목들도 무조건 실험이랑 같이 붙여서 배운 거를 한 번씩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익혀보는 그런 커리큘럼이어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카이스트랑은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요. 그리고 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, 그리고 퀴즈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조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미국 학교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중간고사를 막 두 번, 세 번씩 보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보고 또 퀴즈는 퀴즈대로 보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고 준비할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데 시험 준비가 굉장히 그냥 시험 양이 많아갖고 그런 공부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같고요.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조지아에 산 게 2년 반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학교 근방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살았어요. 그리고 그렇게 두 학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기숙사에도 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가 생기고 나서 학교에서 한 20분 떨어져 있는 동네에 살기도 했는데 이 정말 살았던 이 세 곳들이 모두 장단점이 너무 뚜렷했는데요. 맨 처음에 학교 근방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사실 치안이 되게 불안정해요. 저 그 조지아텍 주변이 치안이 좀 좋진 않아서 등하굣길이 조금 위험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살고 또 학교 밖에서 뭔가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. 학교 안에 살 때는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은 아이하우스라고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뭐 복수학위 같은 걸로 이제 조지아텍에 온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기숙사였는데 그런 기숙사에 살면은 뭐 당연히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얘기도 할 기회도 많아서 뭔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하지만 뭔가 개인적인 공간이 없고 기숙사니까 뭐 주방도 쉐어하고 화장실도 쉐어하고 이런 건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차가 생기고 조금 멀리 떨어져 살았을 때예요. 제가 20분 정도 거리에 버캐드라고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촌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조금 무리해서 그쪽에 한 몇 개월 살아봤었는데 너무 한적하고 뭔가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한적한 영화 같은 동네에서 살고 거기서 차 타고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제일 제 기억 속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클럽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뭐 동아리랑 클럽 활동을 한 적은 없어요. 근데 이제 프렛하우스라고 미국 영화에 보면은 이제 뭐 남학생들끼리 뭐 형제의 집, 뭐 자매의 집 이러면서 이제 사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들 초대를 받아갖고 몇 번 이제 파티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셔갖고 많이 즐기지는 못했지만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거 되게 좀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계속 술을 권해서 취할 때까지 마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이제 또 2000원이면 행복해지는 입 간이라 갖고 금방 취해서 금방 나왔던 기억도 있고 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여행도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또 여행도 갔던 기억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교환학생 하면서 제가 컴퓨터학과 보안 교수님 랩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. 뭐 제가 처음에 보안에 되게 관심 많았는데 연구를 하게 된 그 주제도 너무 재밌어갖고 계속 이어서 하고 싶어서 특히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하다가 공동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지원해서 더 조지아에 머물면서 그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. 또 무엇보다 먼저 공동학위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도 취업의 길도 훨씬 더 넓은 것 같고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그러면 취업의 길도 넓은 것 같고 또 조지아텍에서 비록 한 학기였지만 정말 너무 다양한 과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온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더 깨어지고 좀 더 세계를 더 크게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위기에 좀 더 오래 있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교환학생이랑 공동학위 가장 큰 차이점은 디그리를 따느냐 안 따느냐 차이죠. 그래서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공부도 그렇게 크게 성적에 상관없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무엇보다 같이 교환학생 온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고요. 반면에 공동학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디그리를 따야 되니까 일단은 졸업 이수 요건을 맞춰야 되죠. 그래서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제한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교환학생만큼 이렇게 제가 듣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듣고는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성적도 잘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
조지아텍에서 들었던 거를 카이스트로 학점 인정을 받아서 카이스트도 같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미리 이제 교수님들께 미리미리 허락받고 뭐가 트랜스퍼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수업 듣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공동학위는 정규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교환 학생들한테는 열리지 않았던 취업 박람회에 가볼 수 있는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좀 더 참가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리게 돼갖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자원에 학교 안에 많은 자원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그 전형에 있는 절차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일단 가장 처음에는 본인의 이력서, 레주메를 내고 레주메가 통과가 되면은 폰 스크린이라고 해서 리크루터한테 전화가 와요. 사실 그 전화의 목표는 이 레주메에 있는 너가 진짜 넌지 그런 식으로 조금 뭐 떠보면서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하는 전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폰 스크린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진짜 본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죠. 보통 코로나 전에는 사실 그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그걸로 불러서 뭐 호텔비랑 렌트비, 비행기값 이런 거 다 대주면서 거기 막 3, 4일 동안 여행도 시켜주고 회사에서 인터뷰도 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라서 다 온라인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됐고요. 그래서 일단 각 절차별로 통과하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레주메 스크리닝은 저를 그 레주메 한 장으로 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학력상 성적 그리고 인턴이나 아니면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나열을 해서 그 한 장으로 나를 정말 잘 어필해서 나를 잘 팔아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. 사실 미국 IT 기업들이 매년 경쟁률이 1% 0.1%까지도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쏟아지는 이력서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려면은 그 이력서 자체를 정말 여러 번 검토하고 또 이력서를 쓰기 전에도 내가 어떤 이력을 만들고 어떤 뭐 과정으로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레주메 스크리닝을 통과하고 나면은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진짜 본인의 실력으로 어떻게 뭐 뚫어야 되는 거죠. 뭐 그거는 누가 대신해줄 수도 없는 거고. 그런데 물론 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거를 정말 충실하게 다시 배우고 복습하고 뭐 학교 공부에 충실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인터뷰를 봤었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알고리즘이라던가 뭐 DSO 그렇게 막 고학년 수업도 아니고 저학년 수업에서 배웠던 건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갖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. 무엇보다 운도 좋아야 되고 그냥 컨디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잘 준비하셔야 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사실 조지아텍은 미국 안에서 뭐 이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취업 사관학교라고 불러요. 그래서 수업들도 뭐 자기 레주메에 써서 검사받는 수업도 있고 뭐 인터뷰 준비하는 수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규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취업을 더 열심히 그냥 취업을 잘할 수 있게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커리큘럼 자체가 있어갖고 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취업 박람회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취업 박람회 하면은 국내에 내로로 하는 기업들이 와서 자기 기업들을 홍보하고 또 학생들 많이 채용해가고 그러는데 미국도 똑같거든요. 그래서 조지아텍에도 이제 취업 박람회가 매 학기마다 열려요. 그 매 학기마다 오는 취업 박람회에 오는 그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직접 와서 채용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취업한다는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사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보다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더 잘 알잖아요. 그건 뭐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조지아텍 공동학위 과정으로서 조지아텍 미국 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조지아텍이라는 그 이름을 레주메에 적을 수 있었던 게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.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넓고 더 많은 기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.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. 외로운 점도 많고 밥도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해서라도 교환학생을 다녀올 만큼 많은 기회들과 또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들과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무엇보다 원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서 원하는 대학으로 교환학생 가셨으면 좋겠고 가서 원하셨던 것들 다 이루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좋은 프로그램과 혜택으로 공부를 했는데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